최근에 제가 1,000명 구독자가 달성이 됐는데 제가 지금 요즘에 조금 계속 뭔가 일들이 있어서 1,000명 구독자 이벤트나 1,000명 기념 영상을 찍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씩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1,000명이 제일 되고 싶었던 이유는 라이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조금 준비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일상 라이브 또 하나 준비하고 체육관에서 이제 도복 입고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그냥 주짓수에 대한 토크를 하는 영상을 하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눈팅하다가 뭐 하나를 봤는데 기만 해도 녹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런 질문하는 글을 봤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가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크로즈 가드를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로즈 가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손가락을 많이 쓰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그 손가락 전체를 쓰는 그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크로즈 가드 쓸 때 내가 만약에 좀 녹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고 어깨나 팔꿈치, 어깨, 겨드랑이, 팔목, 손목 이런 데만 컨트롤 하고요. 내가 기로 많이 쓰겠다 싶으면 라펠을 뽑아서 라펠 크로즈 가드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냥 저 혼자 마음속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기 상황에서도 녹이처럼 운동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녹이를 하는 체육관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주짓수 경향이 녹이가 점점 인기를 얻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녹이 수업하면 회원들이 안 나와서 관장님들이 녹이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녹이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체 그래서 녹이 수업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인 거 말고 그 제가 이제 엠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는 브라우스가 ADCC 그 녹이 대회 공식 후원사거든요. 브라우스에서 녹이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는 인버티드를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워미라든지 라펠, 베림보로 혹은 매트릭스 이런 기술들을 연습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베림보로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베림보로랑 요즘 배우고 있는 웜가드만 사용해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 우리 아까 들었던 그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올라와서 가. 워크.
그냥 뜯고 오금 쭉 밀어. 그다음에 얘는 당기고 오금을 쭉 밀어서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지그시 올라가 줍니다. 그러면은 무릎이 들어올 틈이 없어. 잡아놓고 쭉 안쪽 밀어서 넘기고 쭉 이쪽으로 이러는 거야. 그림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머리 기니까 옷을 마르기도 힘들어. 운동할 때는 올인원이 짱인 것 같아. 단계별로 바를 수가 없어. 오늘도 재밌게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베림보를 한다고 했는데 베림보를 한 번도 시도를 못했어.